굉장히 매너가 있어요. 오, 이번에 유도할 줄 아나? 보겠습니다. 유 얼마나 잘하는지. 야,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 예. 아, 요번에 가일로 한번 해볼게. 한번 다시 하자고 들어왔습니다. 아, 좋아. 배가 좋아. 복반이 됐어. 잡혔고. 아, 점프 실수, 친구. 자, 요번에는 배가를 꺼냈습니다. 배가도 잘하나 봐요. 자, 전판에 11선승 퍼펙트 승을 저에게 줬던 근데 매너는 상당히 좋은 친구. 666까지 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점프 타이밍 실수. 일로 와. 한번더 잡고. 자, 아이고야. 바로 잡았네. 자, 뒤로 점프할 줄 알았습니다. 자, 배가 또 요번에는 배가로 들어왔어요. 자, 제가 좀 장난치면서 하긴 했는데, 근데 매너가 되게 좋네요, 이 친구. 와, 빨랐다. 요번에도 맞아. 오우, 역잡기 요번엔. 이런 실수를 했어. 한번더 잡고. 한번또 잡고. 오, 잡혔고. 자, 과연. 서서 안 막어. 자,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어떻게. 자. 이 조금의 차이. 자. 자, 맞는 거, 된다. 자, 요렇게. 전판에 이 친구가 바이슨을 했는데, 제캔 상대로, 요번에 나가자마자 또 바로 다시 들어와서 배가를 골랐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가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 나가네. 맞는 장면이 좀 끊기면서 나왔어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잡으려고. 요번에는 속이려고 그랬죠. 반달 나오게. 요거는 5선승만 하도록 할게요. 또 잡으려고? 자, 맞아준 거 보고. 아이고, 요번에 점프 실수다. 나이스.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앉아서 막는구나. 자, 요렇게. 배차를 이겨라.
핑크팬더님이 라오인전 11대6 예상했는데 그대로 승리하셨네요 라고 말씀 주십니다. 아 이거 돌려보기 하셨군요. 배차를 이겨라. 큰곰 3점, 장우지 3, 샤오퐁 1, 복명 6, 예수병 1, 루번초 3, 라오인 4, 유점 서재 달심 5. 어뢰가 3대2로 이기는 중. 어. 어. 한번 잡어. 이러고 있다 잡기. 어뢰가 3대2로 배차를 이기고 있다고요. 어 대박이네. 그럼 달심은 이겼나봐요. 어 배차의 배가를 유점 서지 달심이 5점을 냈으면 5대4로 이겼다는 거거든요. 한번 봐야겠네요. 달심으로 배차를 어떻게 이겼을지. 이런 거는 할 줄 아는 친구네. 잡아야지. 자, 그렇죠. 그렇게 잡아야지. 이번에는 와, 이번에도 또 잡기 대박. 아, 스턴치 계산 못했나봐요, 이 친구. 그렇지, 어, 맞아준 거 보고 큰 손. 어, 되네? 반응 좀 좋네.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 핑이 좋나? 어, 핑도 좋고. 근데 이게 원래 일정치가 않은데, 원래 한 번씩 튀기는데. 이 친구 도대체 왜 배가로 다시 온 거요? 바이슬이도 나고 막, 그러니까. 끝이 일라면. 왜 배가로 온 거요? 바이슬이 더 잘해. 어. 자. 오, 좋아. 잡기. 그렇지. 과연 아유, 또 잡기. 아, 이번에는 안 됐다. 바이슨을 또 하지. 자. 어우 좋아. 아유 왜 그걸. 어 뭐야 이거 왜 맞아. 반달 왜 안 나갔어. 어우 야 큰일났다. 우와 왜. 야 이거 맞아준거 보고 바로 중성 반달 해버렸어요. 아 이 친구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텐데 너무 아쉽겠다. 그쵸. 자, 스턴, 아, 스턴치 아깝다. 한번 잡고. 여러 곳 또 잡고. 아유, 안쓰러워. 미치겠네. 왕제 만나면 안무나 전해줘요. 자, 베가로 11대 0으로 지면 다음은 싸가트 13. 아, 이거 11선승 가야 되나? 이거 원래 5선승만 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예, 11선승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예. 두 번 더 퍼펙을 만들 수 있나? 아, 맞아주면 나는 뭐, 다, 이렇게. 너도 이제, 아, 안 나갔어요. 자. 아, 역작기. 일반인 시리즈 컨텐츠. 끝까지 해볼게요. 네. 11선승까지 해보겠습니다. 야, 한 대만 더. 도망가네. 스턴치 알고. 아, 요거를. 안쓰러워. 어이, 뭐야, 이거.
어이, 잘못했어. 자. 그래도 이 친구가 굉장히 매너가 있어요. 오, 이번에 류도 할 줄 아나? 어, 보겠습니다. 류 얼마나 잘하는지. 야,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 예. 네. 아, 지금. 누가 보면 핵인 줄 알겠다. 장풍 쏘는 거. 점프 연속 두 번 나왔어요. 미안해 죽겠네. 깃방맹이. 또 깃방맹이. 요번에 점프. 다시 제자리 점프. 깃방맹이. 돌려차기. 야, 이거, 잠깐만. 선풍각 나오면 꿀밥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여, 이거, 진짜. 예. 아, 조금 웃기게 됐어요. 에이, 반달! 아, 조금만 늦게 할걸. 자. 아니, 이거 왜 맞았대? 아유, 손으로 반달을 하고 있네. 또 반달. 자, 눈높이 교육. 던지고. 돌려차고. 아, 공중 꿀밤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왜 가드를 하면서 점프를 안 알아봐요, 이 친구. 가드를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맞을 그 타이밍이 아닌데 자꾸 맞는 것 같아요, 친구. 아, 이번에는 참았네. 한 번 더 떴는데. 또 당하네! 걸어가서! 자. 아, 나이스. 자, 한 번 더 떠야지. 귓방맹이 점프. 자, 점프에 좀 많이 당합니다, 이 친구. 아, 이거 전판도 11대 0으로 졌는데. 야, 배가를 꺼냈어도 힘들고. 배가 하다가 이제 6까지 나왔습니다. 예, 전판에는 바이슨으로 11대 0으로 졌는데, 이 친구가 에이, 점프해버려. 그냥 반달해버려. 자, 아, 조금 탄 타이밍 있다가 반달했어야 되는데. 어이, 좋아. 왠지 역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기팡맹이 많이 맞아요. 돌렸, 아이고야, 주여. 자, 중소들 플레이를 보니 고소들이 얼마나 잘하는 건지 알 수 있네요. 그쵸? 이 친구가 20 지금 8렙일 겁니다. 기팡맹이. 또 기팡맹이 점프. 아우, 이거 짧았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되네. 자, 아, 좀 조금 이 친구 아쉽습니다. 어, 게임 내용이 28레벨 후반, 거의 29레벨까지 되는 2392승 1834패 유저인데, 매너는 또 굉장히 좋아요. 아, 조금 더 늦게 갈걸. 어, 요번엔 가드하면서. 어, 잘한다. 네. 자,
점프 뛰어야지 무조건. 야 이거 많이 당해 이 친구. 자 아쉽습니다. 되게 답답하죠 중수는. 그쵸. 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샤브라님께서. 네. 반달! 아! 반달! 자 장풍 뛰어넘어서 반달하려고 그랬는데. 어우 좋아 다리 걸기 좋아요. 어 좋아 요번에 뒷방맹이. 또 뒷방맹이. 자 이제는 힘들어요. 그쵸. 예 28렙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하는 친구인데. 그쵸. 어 너무 아 이건 뭐 야 이거 봐줄 수도 없고 이걸. 자 한판 어 이제 마지막 바이슨 나왔어요. 자 자 요번에 심어볼까? 넘어봐. 못 넘네. 자, 대기.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구석으로 가자. 넘어봐. 어 이번에 넘을 뻔했다 진짜. 자 요렇게. 자 요런식으로. 자 재밌게 놀았어 친구. 네 고생했습니다. 어 매너있는 친구. 요번에는 이제 666 치고 이제 그만 그만하자 친구. 아니야 그만해. 뭘 또 누르고 있어. 자, 그래도 오늘 경기 10시 30분에 라우인과 검은캔의 제 경기가 있었는데, 요 경기는 이제 어제 라우인에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게임을 하지 못해가지고 미안해서 제가 되돌려줬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다시 잡은 경기고요.